지난번 영상에 투망 원단에 납추 다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. 이 투망이 납추를 다는데 마무리가 된그 투망입니다. 이 원단 내 투망을 달았던 시중에 판매되는 경심 투망은 거의 대부분이 던지면 오므라드는 현상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 보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. 탄성. 이렇게 벌어졌다가 던지면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. 낚시할 때 원투 리일에 감을 낚시 경심줄을 감을 때 삶아서 감으면 낚싯줄이 낚싯대 가이드를 빠져나가면서 늦게 빠져나가니까 리일에서 뭉탱이가 떨어져서 가이드를 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나일롱줄을 경심줄을 삶아서 감으면 뭉탱이가 날아가는 현상이 없는 것과 같이 투망도 이 탄성 때문에 빨리 오므라듭니다. 합사는 그런 거 없는데 이 탄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냄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찜질 때그 찜망도 괜찮지만 크기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구멍 난 이런 그릇을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담을 때 가스레인지에 뜨 바로 불이 닿이지 않도록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 꼭지도 안 넣고 빼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한 손으로 안 되니까 영상을 잠시 끄겠습니다. 끄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냄비에 직접 가스에 닿이지 않도록 그릇에 담아서 위에다가 했습니다. 지금 현재는 납까지 당겨져 있지만 이렇게 같이 삶으면 여기 나일롱줄로 되어 있는 투망은 이 나일론까지도 파마를 해서 바로 펼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 줄을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그렇게 삶아야 됩니다. 자, 그럼 물을 담고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삶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겉은 부분 납줄은 담가서는 안 됩니다. 여기 파마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가지런히 정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스에 녹지 않도록 조심해서 옆으로 제끼 놓고 물이 있다 그럼 불을 켜 보겠습니다. 잠시 후에 자 물이 미지근하게 됩니다. 여기에 밖으로 나와 있는 원단이 가스불에 녹지 않도록 뚜껑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두었습니다.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같이 끓이면 안 됩니다. 이 납줄이 파마가 일어납니다. 꼬불꼬불 바로 잡을 길이 없습니다. 이거는 비록 낙하산줄로 해서 그 현상은 적지만 이것도 쭈그러드는 거는 파마 현상은 똑같습니다. 한번 끓고 나서 바로 일자로 식을 때까지 널어두어야 됩니다.
쭉 펴서 높은 곳에 걸어 두는 것이 가장 좋겠죠. 그러면 다 끓고 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. 젓가락으로 이 토막 왕목을 이렇게 당겨 보면 탄성이 많이 없어졌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. 더 끓여야 됩니다. 팔팔. 뚜껑을 열어놨기 때문에 팔팔 끓지는 않지만 그래도 옆에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올 정도로 젓가락으로 이래 했을 때 탄성이 좀 잃었다 할 때까지 삶으셔야 됩니다. 이제 물이 완전히 끓습니다. 젓가락으로 이렇게 벌려보면 탄성이 삶기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. 삶기 전에는 이렇게 당기면 탁 오그라들었습니다. 지금은 탄성이 조금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기성품으로 처음에 샀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를 담그지 않고 제일 나중에 이 목을 들고 요 목까지 요 거듭 했는 요까지 물에 담그었다가 빼면 됩니다. 빼고 널어 놓으면 됩니다. 길게 높은 곳에 달아내면 됩니다. 그냥 원단부터 삶는 경우에는 원단만 삶고 그냥 널어 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거기다가 추를 다는 게 훨씬 쉽지만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추까지 다 달려있는 완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영상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단계에서 납추를 담그지 말고 이렇게 구둠을 잡고 잠깐 삶아주고 바로 빼면 됩니다. 이렇게. 다 담그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예, 다 삶고 나서 즉시 식으면 안 됩니다. 떳떳할 때 이렇게 높은 곳에 높이가 한계가 있어서 중간에 꺾어서 이렇게 가지런히.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삶으면 안 됩니다. 그냥 삶으면 고가품이든 저가형이든 망치게 됩니다. 이 납출이 파마 현상이 일어나면 잡을 길이 없습니다. 이렇게 가지런히 됩니다. 한결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 탄력이 전혀 사라지진 않았지만 부드러워졌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납추가 달려있는 경심토막 던졌을 때 오므라드는 쭈그러드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삶는 과정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